thank you 크리스천 영상 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은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 중인가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원을 이미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인가에 대한 우리 내 교회 가르침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므로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충돌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러나 목사들은 이런 구제를 덮어두거나 다른 말로 물타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들을 인정한다면 평생 동안 가르쳐 왔던 것을 부정하는 건혹스럽고 딱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은 아니에요. 이런 가르침은 목사들이 몸 담고 있는 교단 교리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교단을 떠나야 하는 운명이 필연적이죠. 그러나 이런 경악스러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에 박하신 목사님이 어려서 잘 가르쳤겠지라면서 자신들의 생명과 영혼을 맡겨두고 있죠.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그동안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수많은 칼럼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그원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나가야 하는 숙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 물론 대부분의 교인들은 뭐제 얘기에 달밤에 웬 개가 짖는구나 하고 무시하지만 어떤 이들은 제 주장에 귀를 기울여도 들어있죠. 그래서 제 동영상에 댓글 올린 분의 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아, 신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거는 현 세상에서의 지속적인 순종과 직결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을 잘 살, 보시면 많은 경우 믿음에 대해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따르는, 이기는 등등. 문제는 이러한 성경의 분명한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다수의 적자는 교회에서 가르침이 확신과 종료 혹은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크게 오해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미역이 발생하죠. 참고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셔서 성령님을 보내 주실 대상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 성령도 사도행전 5장3이2절이죠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문제는 우리가 늘 완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회개하여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은 지금 여기서의 순종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건 어렵고 난해한 신학적 견해가 아니에요. 성경을 정독만 하면 간단히 이해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드렸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리포서 2장 12절이죠. 이 구절에서 구원을 이루다라는 헬라 본문은 스테리안 케테르 가제스 때이며 영문 진역, 영문 직역으로는 워크아웃 셀베이션입니다. 여기서 이슈가 되는 이루다라는 워크아웃은 만들어내다, 이루어내다라는의미예요이 단어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에 틀림없죠? 그렇다면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가르침은 성경적이 아니라 신학자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원문을 꺼내들고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아무도 이에 대해 관심조차 없을 게 불보도하네요. 우리 내 교회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단 교리를 성경 위에 두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참에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야 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이죠. 4장 1절이죠. 한번 빛을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사는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죠. 또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들을 보세요. 먼저 히브리서 4장 1절에 구원의 약속에 해당되는 자들일지라도 이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던 자들일지라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하여 새롭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진리의 지식을 받은 이들일지라도 고의적으로 이 짐짓이라는 말은 옛 고어로서 고의적이란 말이죠 짐짓죄를 지으면 속제받지 못하고 지옥벌에 던져진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개시력에서 죄와 죄를 부추기는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은 지워질 수도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교회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유적으로 해석하고 아전인수식으로 받아들인 교단교리를 마치 성경말씀인 양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누가 보면 13장 14절이죠. 먼저, 천국은 좁은 문이라는 게 그치지 않고, 들어가기를 애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허다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포예요. 들어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일 리가 없죠. 그들은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천국에서 버림을 받아, 아,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이 허다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 내 교인들은 자신들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내 교회에서 가짜 구원론에 대해 세뇌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이 말씀을 농담으로 하셨을 리는 만마하죠. 그렇다면 어떤 교인들이 지옥불에 던져 지느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이 없는 이들이죠. 알다시피 현재 교회에서는 죄와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 역시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을 어, 하고 싶지 않았었죠. 청경받아온 다니 목사는 그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며 그럴 걱정이 없는 목사들이라도 교인들이 듣기 싫어서 다른 교회로 가버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뭐 교인들이 줄어드는 판에 아예 교인들을 쫓아버리는 설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저게 던져지는 죄에 대해 전혀 무지하니 참 기가 막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현행법이나 도덕법을 위반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총망라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행동을 옮기지 않았더라도 생각만, 생각만 품게 되면 죄를 지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교에서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깐깐하고 혹독한 잣대로 들이밀면서 우리를 지옥에 던지실 리가 없다면 설교로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죄를 심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죄를 지어도 그냥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목사들이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